지금 국정감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이 됐으면 인사할 건 어디까지 다 인사도 했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도 캠코더 인사라 그래갖고 뭔지 아십니까? 캠코더 인사가? 캠프.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해서 캠코더 인사인데요. 괜찮아요. 그거요. 뭐 캠프 사람 써야 되고 코드 맞는 사람 써야 되고. 1년 4개월 만에. 네,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자기 당 출신 쓰는 거지 당연하죠. 뭐. 아 그래도 객관적으로 아 그 사람 그 자리에 갈만하다. 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능력이 기본인 거고. 전문성이 네. 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한 게 박근혜 정부 취임 2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른미래당에서 25일 오늘을 낙하산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기도 했고 네? 낙하산 만드시는 제조 1년 4개월 만에 363명인가요? 365명인가가 낙하산 투하된 건데 그 낙하산으로 내려간 캠코더 인사의 목록을 바른미래당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나왔어요. 기관마다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이후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위직에서는 이렇다면 그 중하위 또는 일반 그 직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자기의 그 고위직들의 친인척, 인사 담당자의 뭐 친척, 인척 이런 사람들 다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용성 문제에서 갑자기 막 정권 실세까지 나오고 차기 대선 후보까지 거쳐가지고 네, 지금 이제 사법부 농단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왔다가, 예, 지금 이제 교통공사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서울교통공사 이게 여러 가지 헷갈려요. 뭐 11.2% 나오고 4.2% 나오고, 뭐 타 회사하고도 뭐 별 차이 없다. 대기업들도 뭐 부분은 그 정도는 된다면서 아시아나 항공부터 시작해서 신한은행 이런 자료들이 서울시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자! 서울시 교통공사 할 말 좀 있죠. 자, 하신 김에 정리하시죠.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 통계청장이 바뀌고 나서 통계가 좀 바뀔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건 통계를 조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도 대단히 높고 역대 IMF 이후에 가장 높고요. 지금 연속해서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통계로 보면 실업자가 100만 명이 항상 넘어요. 네네. 이런 엄청나게 그 직장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서울교통공사라고 해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렇게 네.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예.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진 네. 곳이죠. 여기서 지금 최근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1,285명이고, 그다음에 전체 그 직원의 11.2%인 1,912명이 6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촌은 뺀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내가 볼 때 8촌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세습이죠. 고용세습. 고용세습이 사실 8촌이 가까워요. 아, 엄청 먼 가깝죠.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법적으로도 8촌 이내까지 친인척인데 왜 6촌까지 했을까요? 난 그게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8촌까지 해야죠. 서울 너무 예리했나요? 제가?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아니, 8촌까지 해야 돼. 8촌 바로예요. 형제지간에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민노총 산하 그 공공노조 걸 겁니다. 예. 근데 이 민노총의 대부분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대기업 노조와 공공노조들이 고용세습을 그 노조 협약에 그 쓰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노조 관련 그 친인척 인사들도 꽤 있을 수 있고. 네, 다른 노조들도 사실 이런 그렇습니다. 협약이 꽤 많습니다. 13개. 제가 알기로 해운 노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13개 정도 되는데. 네. 노조에 관련된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 핵심 경영층에 있는 분들 관련 자재들도 꽤 있을 수 있는. 네. 이게 옛날 과거에 그 음서제도가 사라진 지가 은혜인데, 대명 21세기에 지금 이런 형태로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경영진에서도 있는 분들이 있었죠. 인사처장하고 뭐 또 있었죠. 그 사장인가요? 또. 인사처장. 인사처장인가요? 그분은 심지어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이름을 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누구 관할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관리감독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세금으로 하는 거 지금 박원순 시장이요. 세금. 2010년 재보궐선거부터 해서 3선입니다. 3선. 3선 했고 거의 10년간 관리감독 해온 곳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이거요. 어물쩡 둘러대고 피하고 변명해서 넘어갈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하자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먼저 스스로 까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시인하고 이런 상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빨리 교정해야죠. 아, 그럼요. 시장이 나서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그리고 이 교통공사는요. 서울시 교통공사는 지금 엄청난 적자 회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참 안타깝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저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무기계약직을 갖다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죠. 무기계약직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인데 이게 왜 이게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비 처음 나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2016년에 구의역 김군 사건입니다. 구의역 김군 보니까 정규직들은 어디 다 밥 먹으러 가고 있고 그 비정규직 그 저 컵라면 이것도 못 먹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끼어서 죽었잖아요. 그때 보면 서울시에서 아 뜨거라 해갖고 그 구의역 김군 그 사건 이후에 아 좀 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직종은 그야말로 조금 안, 이 정규직을 늘려야겠다. 근데 또 보니까 이번에 늘린 것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주로 아니에요. 네, 다른 지역 뭐 이발 뭐 식당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공사라 하면은 이게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가기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그러한데 보니까 음서제도 비슷하게 아름아름 아름아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름아름. 6촌 이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잘 지내는 음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이라는 저 표현이죠. 음서는 또 어려우니까 표현을 그러니까 아름아름 해갖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자기 핏줄 데리고 그런데 아까 민주노총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민노총 같은 경우 보면 크게 뒤에 버티고 있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문재인 정부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른바 2016년 그 겨울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가장 주도적으로 그것을 밀어붙였던 것이 민주노총과 전교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참여연대, 네. 민주노총, 전교조 어마어마한 발언권이 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도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노조의 어떤 비리나 부정이 아니, 노조, 나중에 3, 4년 지나면요. 아니, 이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보면 지금 거의 알바로 몰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다 52시간에서 거의 몸좀 직장에서 잘리고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데 어머머머머. 이게 보니까 누구는 보니까 아, 스펙이 필요 없어. 아이고, 친인척이면 아, 오촌 아재, 오촌 당숙이 누구야? 가는 거야. 어, 아버지한테 세습을 받아. 심지어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노총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세습, 고용 세습이 뭐가 문제냐? 문제를 삼으려면 경영 재벌들의 경영 세습을 갖다가 문제 삼아라.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쁘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일자리 정부입니다. 일자리 정부입니다. 지난해 5월 10일 날 출범할 때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민관에는 뭐 만들었어요? 일자리 수송. 일자리 파, 상황판. 상황판. 그거 아직 켜있나 모르겠네. 그 김철근 저 대변인 늘 모니터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이후에 대통령 그 처음에 그때 나왔던 이후에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보이시던데. 왜? 일자리 상황 점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이른바 청년들의 실업률 점점점 아니 그래서 교통공사 이런 부분 말. 이런 부분에 보면 흔히 그 진보 정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그랬습니다. 자 평등합니까? 아니죠. 평등하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았죠. 정의롭습니까? 절대 자 정의롭지 이런 않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 보니까 서울 교통공사뿐 아니에요. 곳곳에 공기업과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머지 8, 90%의 일반 청년들은 청년뿐입니까? 부모들
엄청난 상대적 자탈을 상실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공사가 자료를 내서 이거 고용세습 민간에서 신한은행이나 뭐 아시아나 항공이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 부부 숫자가 똑같다. 뭐 700몇 명 내 숫자를 정확히 모르네. 4.2%. 부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냈고 또 11.2%도 그렇게 뭐 많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냈어요. 예. 아니 근데 하필 그 부부 얘기를 내도 신한은행과 아시아나를 왜 예를 들었죠? 은행은 제일 많은가 보죠, 거기가. 아니 그 그러니까 사내 결혼이 많잖아요. 네.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항공사도 항공사도 이제 스튜어디스하고 기장 하신 분들이 두 분이 다 같이 입사를 해갖고 사내에서 결혼을 해서 한 2, 3년 사귀다 보니 사귄 거야. 부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케이스일 건데 네. 부부가 돼서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부인 경우를 처음 입사할 때 부부였냐 이걸 좀 따져보면 아 중요한 접근이에요. 띵동댕. 그러니까 띵동댕 이 똑같은 4.2, 4.6%인가 뭐 하여튼 다른 데는 더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처음 이게 입사할 때부터 부부였느냐 처음 입사할 때 시점에서 부부였느냐 아니면 아니, 여기 와서 결혼했느냐 아니, 그렇죠. 아니면 좀 들어봐 흥분하지 결혼하고 와 결혼하고 나서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죠. 이거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아,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럼요. 핵심이에요. 그럼 이걸 빨리 자료를 내야 되나 서울시 자는 이 자료를 내세요. 없답니다. 예, 네?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게 마침 기사가 조금 나왔어요. 아, 동아일보가 조그맣게 썼어요. 크게 안 쓰고. 채널이 출신 아니에요. 예. 뭐 그 조금 나왔는데 거의 지금 이게 김철근 좀 대변인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다, 아시아나다, 뭐 신한은행이다 네. 이런 경우 보면 아 그야말로 잘난 선남 선녀들이 입사해서 한 2, 3년 다니다 보니까 흔한 얘기로 뭐 애정을 느끼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마냥 부인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그 식당에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끌어놨다가 정기적으로 스위치한 건지 그분도 재혼한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또 잘 친해가 안 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거기서 직원이었는데 재혼을 아까 말씀하셨던 어제 윤준병 행정부지사가 보니까 국정감사 끝나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참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 국정조사. 왜냐하니까 그런 이야기들라도 왜 국정감사장에 왜 안 했어요? 대한민국 가장 유능하다는 공무원들이 왜 안 했을까요? 다 국정조사 끝나고 얘기하고 그렇죠. 뭐냐니까 이른바 이게 바로 흔한 얘기 물타기 뒤집기입니다. 지금 보면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자료를 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 언제 즉 입사해서 결혼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게 중요한 얘기죠. 아니면 저기 결혼하고 나서 입사를 했는지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한 그걸 내라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아, 그런데 있죠. 더 없어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인터뷰 해보면 되죠. 아, 그 인터뷰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관계자들 얘기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결혼한 경우는 부부수당을 줘야 된답니다. 아, 사내 커플 경우 가족수당을 줘야 되는데 가족수당을 줘야 되는데 가족수당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족관계증명서가 그렇죠. 필요하죠. 거기 가족관계증명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부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아니 언제 결혼했는지 나오죠. 거기. 아 그렇죠. 결혼인신고 언제 그러니까. 했는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조사할 마음이 있으면 조사한다 이런 특정 조사를 갖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해야죠. 서울시에서는 좀 국정조사 합시다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국정조사 합시다. 자, 아니, 이거 제목 나왔는데 물타기 뒤집기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물타기 뒤집기다. 맞는 얘기죠. 아, 이거 이런 보도자료 이거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 네 딱. 그 이제 아까 신한은행하고 뭐 아시아나 얘기했는데 물론 서울 그 교통공사에 사내 커플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거기 시내 직장인데 얼마나 커플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했는지 결혼하고 입사했는지 결혼하기 전에 여기 와서 사내 커플이 그렇지. 요게 매우 핵심이다. 그것을 추적해 보면 네. 다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입사할 때 인적 사항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가족 관계도 네.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인데 그 인사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전수조사 하는 것도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다고 봐요. 기껏해야 뭐 한 2만 명도 채 안 되는데. 1만 8천 정도 되니까. 1만 8천 명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하고 자료 제출을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먼저 조사하라 그러고 제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자료도 이번에 보니까 몇 명이 또 은폐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폐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은폐한 자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 은폐했는지 안 했는지 은폐. 국정조사를 해서 일일이 자료를 다 확인하고 봐야죠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다 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뭐 저같이 이제 보면 그 취업할 나이에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 부모 입장에서도 화가 나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정유라라고? 근데 저기 막 저도 화 안 나는 청년들도 있는데 자꾸 붙이기는 아니요. 저는 그렇잖아요. 정유라라고 기억나세요? 저는 좀 화가 나는데 나죠. 화 안 나는 청년들이 있어요. 김철근 대변인 자꾸 붙이기 그 정유라가 그때 왜 국민들이 화를 나고 촛불을 걸지 맞죠. 그 왜 그랬습니까? 학교를 그렇게 들어가면 되나? 제일 핵심이 있어요. 그때 뭐냐니까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정유라 인터뷰. 너희들 그 엄마 아빠 그래서 바로 정유라가 자기 뭐 페북에 올리고 네, 서로 올리면서 거기서 빡친 거죠. 거기서 젊은이들이 확 돌아간 겁니다. 뭐냐니까 이른바 흔한 얘기로 잘난 아빠 두 분이 잘난 엄마 아빠 못 둔 너희를 탓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맞아. 지금 보면 흔한 얘기로 지금 세간의 젊은이들이 아 빼가 없다 나 줄 없다 라고 좌절하는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걔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청년수당 얼마 조금 더 준다 몇십만 원 더 준다 엄발에 오줌 눕힙니다. 그건 그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아니 이 정부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각 끼면 안 되고 과정은 공정하고 과정은 당연히 공정해야죠. 과정이 공정치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이 전제되면은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저희 주간 박정희 오늘 얘기 참 재밌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강용석부터 시작해서 아 김부선 누나한테 좀 날 동동거릴 텐데 이분 아 나비 효과죠? 네, 걱정이 되고 나비 효과 공부도 많이 했고요. 네, 위험한 청기 누설도 했고 후적폐와 네. 신적폐 네. 세력 교대 굉장한 멘트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우리. 네, 우리 주간 박정진 오늘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다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너무 웃었다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